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저자 마이클 샌델, 출판사 와이즈베리. 그럼 시작할게요.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SAT, ACT 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 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펌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입 시험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의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예의대 축구 감독에게 급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이렇게 싱어는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진영 대결이 심화되며 미국인들이 뭐 하나라도 일치된 입장을 갖기가 힘든 지금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도 어김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폭스 뉴스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우드 진보를 비아냥댔다. 저 인간들이 어떤지 좀 보세요.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헐리우드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상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위선 아닌가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 학교에 갈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충분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캔들을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부정의가 불거져 나온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과정에 부와 특권이 끼치는 영향력은 심지어 부정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사설과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몫을 해왔다고.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 준다.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신 학생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 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명문대 입학은 왜 이처럼 치열해져서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게끔 만든 것일까? 부정까진 아니어도 수만 달러를 들여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쓰고 모의 입시를 통해 자녀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일, 자녀들의 고교 시절을 고급 교과 과정 이수하느라, 이력서 잘 꾸미느라, 온갖 과외 활동에 부담을 지느라 인고의 시기로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해졌을까? 명문대 입시가 과연 어쩌다가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을 캐내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한편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개월 동안 내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은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고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 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 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새삼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신탁 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 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 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 감독에게 돈을 찔러줬어. 덕분에 난 스탠포드에 들어왔지. 누구도 이렇게 말하며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대학 입시가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는 오늘날 정치권의 주요 하드다. 표면적으로 이 논쟁은 공정성 논쟁인 듯 보인다.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기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문은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챕터 6. 인재선별기로서의 대학. 유능력자 제비뽑기. 이런 대안을 생각해보자. 매년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제시하는 신입생 정원 약 2천 명 안에 들기 위해 몰려든다. 입학 사정관은 지원자들 대다수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충분히 수학할 만한 역량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아마 경쟁률이 심한 다른 수십 개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분히 능력은 되는데 들어갈 문이 좁다 보니 탈락자가 많은 것이다.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속가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 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 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유능자를 제비뽑기로 뽑자는 대안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의 폭정과 맞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토록 하는 일은 고등학교 시절의 건강함을 어느 정도 되찾아줄 것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스펙을 채우고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경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바람을 뺄 것이다. 결국 어찌 되었든 정상에 오른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며 탈락한 사람이나 자신이나 엇비슷한 가정환경과 천부적 재능 그리고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책의 서론 부분과 챕터 6의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